이 사건을 보고 이 소시오패스라는 말을 접하게 됐는데 사실 사이코패스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소시오패스. 네. 소시오패스는 어떤 말인지 좀 정확히 좀 알려주시죠. 네, 사이코패스와 이 소시오패스 차이가 있는데 영상을 네.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 예, 예, 좋죠. 그래서 울었더니 엄마는 사라졌어요. 사이코패스는 선천적으로 그 인간의 정서 중 슬픔과 고통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동물을 뭐 죽이는데도 전혀 죄의식을 못 느끼고 특히 어린 시절에 이런 행동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따라서 어린 시절에 이런 행동을 하다 보니까 나이를 먹어서도 이게 둔감해지는 거죠. 이제 그런 행동들이 많이 나타나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죽였다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전혀 죄의식이나 이런 것을 전혀 안 나타내고 있죠. 네. 지금 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시오패스. 소시오패스. 예를 들면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에는 선천적인 기질하고 그다음에 환경적 요소가 결합된 형태다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고요. 네. 소시오패스는 기질적 요소보다는 환경적 요소가 더 크다. 그래서 뭐 학교에서의 어떤 부정이라든가 또는 어떤 가정에서의 학대 이런 것들이 고립되게 이렇게 만드는 요소로 이게 설명 많이 합니다. 예. 후천적인 요인이 더 많다는 거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 아이를 보고 전혀 그런 짓을 할 아이가 아니다. 평소에 굉장히 음악 좋아하고 네. 영화 좋아하는 그냥 평범한 아이였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 더 놀라운 네. 것 같아요. 네. 이번 아이 같은 경우는 학교 다닐 때 물론 이제 중퇴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자기가 하고자 했던 음악에 이걸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예. 그렇고. 그래서 이제 자살을 뭐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이런 걸 놓고 보면 사이코패스보다는 이제 소시오패스 성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주변에 소시오패스는 어때요? 좀 많은 편인가요? 어때요? 소시오패스가 전체 인구 중에 한 3% 정도 된다 그러거든요. 예를 들면 한 25명 중에 한 명꼴이라는 얘기죠. 100명 중에 4명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와. 사이코패스는 뭐 한 100명 중에 한 명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많다. 주위에 그래 막 땡겨 그런 사람들이 한 50만 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근데 그렇다고 그분들이 예, 전부 다 범죄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나의 특징이 뭐냐면 이 환경의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어떤 이게 스트레스를 굉장히 자극하거나 이럴 때 팍 터지는 경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경이 좋은 경우에는 사이코패스도 잠재될 수 있어요. 네. 소시오패스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습니까? 그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를 진단하는 기법들이 있어요. 진단하는 기법이요? 네, 네. 몇 가지 이렇게 한번 진단을 해볼까 하는데 우리도 네, 해보는 네, 같이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는 분들도 한번 네. 마음속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악이 좋아서 절대 뭐 이런 건 아니고. 자, 첫 번째가 약속을 해도 여러 가지 핑계를 두고 잘 어긴다. 그렇다고 생각하신 분은 본인 스스로 1점을 주시면 됩니다. 자신의 매력을 이용해서 남을 이용하는데 자주 활용한다. 세 번째는 지루함을 쉽게 느끼고 위험해 보이는 일에 흥미가 높다. 어렸을 적에 잔인한 취미가 있었다. 뭐 동물을 이렇게 학대하거나 뭐 이렇게 행위를 한 적이 있었다. 그건 아닙니다. 네. 기생충 포함해서 얘기입니다. 기생충 포함해서. 네. 하나 체크하세요. 거짓말을 자주 하며 거짓말이 탄로날 때 자신도 피해자라고 막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오히려 더 발끈해요. 네. 그러니까 여섯 번째는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바보인 척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표정이 잘 없어요. 이렇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서민교부한테 걸리는 것 같은데. 굉장히 똑똑하신 네. 분인데. 아니 되게 일부러 겸손한 척 막 일부러 막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고정적 직업이 없거나 남에게 빌붙는 기생적인 생활 방식이다. 기생적인 기생하는 거예요. 아니, 뭐 인간 기생충이죠, 그죠? 네. 몇 개 이상이면 사이코 소시오패스. 몇 개인데요? 저는 한 두 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는 네. 하나? 사실은. 예, 인터넷상에 떠도는 테스트인데요. 네. 이 테스트로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를 진단할 수는 없고요. 아,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예. 그래도 다섯 개쯤 되면 예, 문제가 있긴 있네요. 형님, 일곱 개 여덟 개쯤 동그라미 치셨는데. 근데 이제 뭐 이게 유사성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좀 심층적인 면담이 필요해서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럼 맹신하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 네, 네.